여러분 반갑습니다. 햇살이 따뜻하니 아주 막 추워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. 여기 남부지방은 아직 추워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데요. 중부, 이북지방은 더 추위가 좀더 빨리 오더라고요. 그래서 월화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 있죠.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여기 높은 잘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 높은 층에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 해서 제가 그냥 물 샤워를 그냥 시켰습니다. 이 아이 블루 드래곤입니다. 언젠가 댓글에서 제가 블루 드래곤이 이쁘다 했었다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아이인데요.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 아이는 푸미라라는 아이예요. 색감이 조금 약간 짙게 물드는 아이인데요. 매력이 있는 아이 같아요. 저하고 오래 지낸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. 여기 뒤에 에보니 너무 매력있죠. 뾰족한 손톱 좀 보세요. 이 아이는 청담다육님께서 보내주신 아이. 그러고 보니까 자꾸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다 이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네요. 이 아이 제이드 스타입니다. 저한테 올때 너무 포장을 꽁꽁 해가지고 상처가 많이 났죠. 그래도 이제 새순이 나오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. 이 아이들은 제이드 스타와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. 요 제이드 스타는 우리 호랑나비 다육님께서 보내주신 아이고요. 이 아이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. 이 아이는 몰개인 무지랍니다. 너무 막 뿌리가 별 거의 없는 아이가 와서 자리 잘 잡고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입구터 손끝 손톱도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물들어서 이 아이는 이꼬지로 제가 지인이 삼도 이꼬지로 키워도 있던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묵둥이가 이제 되어서 독립시켜 줬습니다. 콤프톤이 예쁘죠? 탱글탱글한 궁뎅이처럼 아주 예쁩니다. 이 러블리 로즈는 제가 따로 구독자님께 드린다고 약속한 아이인데요. 조금 다리 더 잡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축전 너무 예쁘죠? 사랑스럽습니다. 요 옆에 이 아이는 자수정이라고 이 아이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. 러블리 로즈를 제가 15두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. 마리맘 정원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를 제가 두 군데로 그큰 화분이 마땅치 않아서 이 아이와 이렇게 두 군데 나눠 심었어요. 그래서 작은 아이는 우리 구독자님께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. 제법 자리를 좀 잡았죠. 하나하나 이거 모아 심느라고 조금 어설펐는데요. 그래도 지금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인형을 매달았던 은행목인데요. 분갈이 해주고 그러니까 또 팔을 쭉쭉 뻗고 있죠. 다시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. 분갈이 해줘서 아직 뿌리가 잘못 내렸을 듯해서 조금 자리 잡으면 힘이 생기면 그때 다시 수영 잡는 인형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 체리창이라는 아이랍니다. 색감 너무 곱죠. 이 아이도 호랑나비 다육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입니다.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립니다. 이 아이 여름에 저에게 왔는데요. 완전히 이제 치마를 입은 아이 저에게 좀 키워보라고 보내주신 아이였는데 뿌리가 그닥 없는 상태에서 제가 와서 키워본다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이렇게 성장점이 예쁘게 오므라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봄까지 잘 키워서 그때 다시 또 다른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자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갔죠. 요 아이도
우리 호랑나비 다영께서 보내주신 아이 에케 문스톤이라는 아이인데요. 너무 예쁘죠? 뒤에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 실루엣인데요. 너무 사랑스럽죠? 청담 다육님, 이렇게 멀로 이제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 마리아큄 한번 보실래요? 얼마나 사랑스러운지. 정말 여리여리하게 여름에 왔었는데요. 지금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쁜 수연도 안 보여드렸네요. 수연이도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홍조라는 아이입니다. 너무 홍시처럼 예쁘죠? 너무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 홍조랍니다. 그리고 이 스텔라를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요즘 또 호사지처럼 예쁘게 통실통실 제가 물을지를 팡팡 하고 있습니다. 좀 크라고요. 아직 어려가지고요. 그래도 예쁘죠? 요 아이 오렌지 에본입니다. 색감 너무 예쁘죠? 요 아이는 홍등입니다.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홍등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예쁘죠? 감사합니다. 이 아이는 호피무늬 에보니 금이라는 아이인데요. 중간 하엽이 이렇게 뜨문뜨문 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또 자구를 또 내고 있더라고요. 중간 하엽 질 때는 뚝뚝 떼내지 마시고 조심조심 한번 살펴보세요. 중간 하엽인 경우는 자구 낼 때가 중간 하엽 질 때가 많거든요. 많이 한번씩 조심스럽게 살펴봐 주세요. 꽃그늘에서 사는 이 행복한 이 녀석, 이름표 봐야 되겠네요. 아드레드라는 녀석입니다. 이 아이도 아주 또 홍등이나 그런 아이들처럼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. 이 아이는 늘 자주 등장하는 당인입니다. 이 아이도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릴게요. 크리머라는 아이인데요. 청송이네 꽃다육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이입니다. 아주 탱글탱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주 뜨거운 여름 때 잎끝이 달짝이 탄 것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겨울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죠. 오늘 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거의 선물로 들어온 아이들을 소개하게 된 케이스가 되었네요.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, 친구님들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오늘 반가운 얼굴 한 번씩 보시고 또 반갑게 인사하자고요.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